학생에게 물었습니다. 수능 8일 전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요? 정리노트를 챙겨가야 하는지 연계교재를 챙겨가야 되는지 궁금하고요. 마인드 컨트롤이나 막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. 조언을 얻기 위해 서울대학교를 찾았습니다. 안녕하세요. 현재 서울대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김승덕 군. 2012년 수능 전 과목에서 만점을 받아 화제가 됐는데요. 사실 안 떨렸다고 하면 거짓말이 될 거고요. 이제 정말 실전을 치를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으로 수능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실전 시험을 보고 그렇게 해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했던 것 같아요.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해 8일 전부터 수능 시험표에 맞춰 모의고사를 봤다는데요. 그가 중요하게 여긴 또 다른 것이 있다고 합니다.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나는 꼭 만점을 목표로 공부할 거고 만점 맞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불안을 떨치기 위해 스스로 다짐 같은 주문을 걸어왔다는데요. 그대로 그렇다면 수능 당일 수험생이 꼭 챙겨가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? 저 같은 경우는 노트 한 권을 가져갔어요. 과목별로 그 전 쉬는 시간에 과목에 관련된 걸 볼 수 있게 틀렸던 문제를 하나씩 오려서 붙여봤어요. 그 과목을 풀기 전 영역별 두뇌 회전을 높이기 위해 쉬는 시간 한 문제 이상 꼭 읽었다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는 승덕도 제일 중요한 건 컨디션 관리예요. 남은 일주일 동안 정말 무리해서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는 정말 수능 당일날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. 수능이란 시험 자체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비슷한 실력의 친구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걸 가르는 건 사실 컨디션이라고 생각해요. 컨디션 관리의 첫 번째, 잠은 얼마나 자야 할까요? 전문의에게 물어봤습니다. 또 자다가 오라 그러잖아요. 최적의 시간이 7시 전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7시 전후, 그러니까 11시 전후에 잠을 주무셔야지 됩니다. 그렇다면 몇 시에 일어나야 할까요? 오전 6시에 일어나는 게 좋은 이유가 우리 인간의 뇌가 가장 활성화되려면 최소한 한 2시간 전으로 돼야지 인간의 뇌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한 6시 정도 일어나셔야지 8시 정도 이후에 맑은 뇌를 유지하고 시험을 잘 볼 수 있습니다. 긴장으로 인해 잠이 오지 않을 경우 대추차를 마시면 도움이 되고요. 쉬는 시간을 이용해 스트레칭으로 몸의 근육을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.